성적 바프부터 일단 들어야 되겠죠? 자, 일단 바이오닉으로 일단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올 토스고 이러면 또 얼토랑 가는 거 했다가 또 초반에 바로 끌어가니까. 자, 정찰을 통해서 상대 성적부터 각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런 렉이 있을 때는 익스트라 하이로 바꿔주면서 게임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백민철님, 고맙습니다. 천엔 고맙습니다. 뭐야, 백민철님 일본에 계셨었어요?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백민철님 일본에 계시구나. 저는 한국에 계신 줄 알았는데, 일본에 계시네요. 자, 상대 일단 저어가면. 저거 하나 더 있으면 바로 배슬로 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방사능 러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리 저거. 오. 에이즈 오버로드 킬. 그렇지. 됐습니다. 순간 저글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녕. 땡큐. 시원하게 리우겐 또 한번 이레이저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레이저. 저기 또 들어갔네요. 입구로 확실하게 막아줘 버리고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 상대가 몬드론 저기. 그리고 토스가 이번에 좀 잘해줘야 되겠네요. 야, 벙커가 좀 약간 머네, 그죠? 자, 벙커, 그렇죠. 애매하다. 막았다. 자,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저는 이제 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커맨드가 4커맨드가 완성돼가지고 이제 일꾼이 뽑아지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많은 일꾼들이 미네랄 붙으면서 미네랄이 상대 쭉 풀어나오는 자원으로 이제 상대 핫다가리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탱크 같은 경우는 한 8마리 정도 입구에다가 배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꿀 많이 뽑아줍니다. 꿀은 뭐 총 80마리까지 뽑아주면 되고 아웃풀 실력 적절하게 세실을 하나 조지 놓는 것도 상대 좋아. 그러면 저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같은 팀 저그들은 저글링을 뽑아서 헬프가 되는데 나가버렸어.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오늘 스타를 접는 날입니다. 야들은. 예, 왜냐 상대 좀 수치스러울 거 시원하게 할 거예요. 우리 봉 어세이 어세잉 이거 뭐다. 기다려. 사실 뭐 이런 거 안 먹힙니다. 예. 고양이는 상당히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기다려가 뭔 뜻인지 모릅니다. 예. 자, 그리고 탱크는 뭐 원팩만 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뭐 많이 할 필요도 없이 원팩만 해가지고 쭉 뽑아줍니다. 가스. 심장 튀어 나오는 줄 알았네. 난 심장이 없어. 내는 심장이 없어. 천천히 해라, 천천히. 빠세게 한다.
너무 빡세게 하면 아들 막 다 나가봅니다. 홀대는데 말이죠. 재미도 못 봤는데 나가버리면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스타 포트. 스타 포트를 갖다가 쭉 늘려줍니다. 제일 좋은 거는 12개. 12개에서 한 번에 한 부대씩. 한 번에 한 부대씩 뽑아주는 거예요. 근데 저거들이 막 이게 진짜 잘하는 아들이라면은 더 재밌어요. 잘하는 아들일수록 더 재밌습니다. 막 발버둥 막 치는 게 보이겠다. 진짜 재밌어요. 야, 투레어 가죠, 투레어. 자, 투레어를 가는 저 친구는 이제 추후에 이제 드랍, 드랍을 통해서 우리 편 테란이나 뭐 토스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죽이려고 엄청나게 올 겁니다. 자, 12개까지 늘려줄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스를 풀가스. 그리고 컨트롤 타워. 쭉쭉쭉쭉쭉쭉쭉 달아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일꾼이 거의 다 찼어요. 더 이상 뭐 늘릴 필요는 없고 적절하게 이제 처음부터는 이제 배스를 미친 듯이 뽑아주시면 돼요. 사이에 이 끊긴가 막 놔두세요. 막 귀찮다 막 귀찮지 않습니까? 놔두세요. 자, 그러고 나서 예 이내 딥 빼주고 자 터렛 뭐 이런 거는 뭐 둘러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오버로드 오는 걸 다시 갚으면 되기 때문에 시원하게 지우개답게 처음 끝까지 지워버리고 상대 그 과거까지 지워버리고 부족해요. 스태프도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네. 좀 더 지어줘. 자, 이 배스를 한 세 부대로 지우게 당기면 어떤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진짜 엄청 셉니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래도 그 걸 때 손에 지날 수도 있어. 자, 인스테이션 패스리인가? 마나 업 해주면은 좀 더 빠르게 또 돌아댕길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이 엠베 같은 거는 좀 쭉 띄워놓고 상대에 더 뭐하는가 한번 체크해보고요. 자, 아직까지 오버로드 소급이 안됐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드랍 준비는 안됐다는 거예요. 노란색이 제가 볼 때는 견제가 상당히 그 뭐야 드랍이 상당히 빠를 것 같고요. 곧 7시 쪽으로 드랍이 들이닥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아, 이 정도 스타포트면은 이제 충분해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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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스를 이제 많이 모아줘야 되고요. 한 부대죠? 자, 일단 살포시 이 친구는 두 부대로 일단 살포시 한번 몸풀기로 두 부대로 일단 들어가요. 부대로. 가스가 너무 무질하네요, 근데. 가스가 이제 모질할 때에는 일단 뭐 가스를 모아 주는 수밖에 없는데 자 오케이 이 봐봐 이 봐봐
야, 맞아줄게. 야, 야, 안 꺼져? 꺼져! 어? 안 꺼질래? 야, 씨, 내 건데. 야! 아, 내려라, 내려라, 임마. 안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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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려라. 자, 오케이. 바보 아니야 이거. 자, 좋습니다. 서로만 지우기 하겠다고만 난리가 났네요. 이것도 뭐 경쟁이네요, 경쟁. 이레딧 경쟁. 자, 이 첫번 처음 간 애들이 이제 조금 많아 좀 차야 되니까 일단 좀 기다리다가 자, 뭐 하는 거 한번 살펴볼게. 자, 일단 드랍은 아마 이제 좀 잘 안 올 겁니다. 왜냐면 함 뒤에 있거든요. 예. 함 뒤면은 원래 좀 잘 안 옵니다. 예. 돌아댕기면은 방금처럼 그 공중에서 그냥 다 그냥 찍힐 수 있으니까. 눈에 실실 걸어온다 그죠? 자, 일단 이레딧으로 요 뭐야 오버로드 요거 요 눈에 비이는 거 저거부터만 일단 조금 제거해주고 세부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야 이거.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불쌍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해. 어? 안 돼. 아, 저 끈기 없는 저 씨. 죄송한데 제가 마무리할게요. 부탁드립니다. 네, 마무리할게. 있는 오버로드 뭐야 이거? 자, 최대한 펼쳐줍니다 여러분들. 펼쳐야지 이 지우개를 갖다가 바로바로 빨리 걸릴 수 있어요. 이게 늦게 걸면은 기존에 이 맨 처음에 건 애들이 벌써 이 레딧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펼쳐서 최대한 클릭하기 쉽게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금방 차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또 다시 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저런 식으로 버틴다 이러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배틀크루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틀크루저 한 번 더 갑니다. 만화 모아서 저번에도 작업이 있었는데 지워줄게 잠깐만. 자, 만화가 이제 거의 다 거의 다 한 번 더 갈 수 있을 만큼 아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붙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버로 바로 그냥 감염시켜주면서 없애주면서 자, 이건 이제 다 꼬라박는 거예요. 홀드 다 줘가지고 끝까지 다 없애버립니다. 배틀크루저를 뽑아줘야 되니까. 빨리 없애줘. 오케이. 고마워. 오케이, 됐어.
업그레이드. 차원이 많기 때문에. 어이 또 있네 이거. 아이 또 죽여야 되겠다 빨리. 오오 저 발견했네. 어 노란색은 이제 안합니다 스타. 네. 스타 지웁니다. 컴퓨터를 지금 예 마당에 있는 오아마 들고가지고 바로 헥! 해가지고 본체 다 부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요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즐겜 했으네요. 자 구경 합세단이 세자비니 서울대 입구신니 그리고 짱구시대니 시간이동니 소니 보이니 그리고 고급진 흰손이 프로그킹니 은달손니 좋은생각니 그리고 SF천사니 티코티코니님 구경 합세단이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헌달수달님 미링님 레알스타팬님 부부부 부뿜니 헝아니 NS구쇼니 의미없다리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방종하면 이제 슈돌이 님이 열개를 후원하셨습니다. 아, 네. 유튜브 슈돌이 님 쿠키 열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